오늘은 25장입니다. 안연 계로 실언이 재활 합각언 이지리오. 안연이라는 제자는 안자라는 사람이거든요. 안연과 계로는 자로예요. 계로가 실언이, 실자는 모실 실자니까 공자님을 모시고 있더니 재활 합각언 이지리오. 여기 이자는 너이자예요. 그러니까 합자는 어찌 아니할 합자거든요. 공자님 말씀에 어찌 각자 자기의 뜻을 한번 말해보지 않겠는가. 그래, 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쯤 말해보지 않겠나. 합자는 하불야예요. 어찌 아니할 합자예요. 그래서 하불이라고 해요. 사로알 원 거마와의 경구를 여 풍우 공하야 폐지 무감하노이다. 그러자 자루는 굉장히 공자의 여러 제자들 중에 아주 용기가 있었던 제자라고 하지요. 이제 발끈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로알 원 거마와의 경구를 여 풍우 공하야 폐지 무감하노이다. 자루가 말하기를 저는 원하건대 거마와,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타고 다니는 좋은 수레와 그리고 말 그리고 의 경구 가벼운 갓옷 입기를 여 붕우공하야 친구와 함께 공유해서 입어요. 니꺼 내꺼 없이 서로 입어서 폐지 무감하노이다. 그것이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루 같은 제자는 하여튼 이 외적인 물건에 저런 물체에 매이지 않는 거지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가 필요하면 너도 쓰고 나도 필요하면 나도 쓰고 같이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의는 복지야오. 이럴 때 복지라는 말은 그것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의자는 원래는 이게 상의 하상이거든요. 위에 옷을 의라고 하고 밑에 옷을 치마라고 했어요. 옛날 그 장군들 보면 왜 이렇게 위에 갑옷을 입고 밑에 이렇게 축축 내려지는 것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사실은 상이라고 했던 건데 오늘날은 치마 하면 여성 전용으로 알잖아요. 근데 여기 의자는 그런 의가 아니고 옷 입을 의, 이렇게 쓰인 거죠. 구는 피복이요. 구라는 것은 가죽 옷이에요. 폐는 괴야오, 다 떨어진다는 뜻이고, 감은 이게 한자지요. 이게 한할 감, 서운해할 감, 그런 뜻이에요. 안연이 말 원 무 벌선하며 무 시로 하노이다. 안연은 공자님이 수제자라고 해서 그 굉장히 많이 간 분이시죠. 안연이 말하기를 원컨대 무 벌선, 이 벌자는 자랑할 번자, 벌자예요. 선자는 나의 장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자랑함이 없고. 무시로 하노이다 할 때요. 이 남한테 노자는 이게 노력을 이제 요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이라고도 하는데 남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힘을 써서 무슨 일을 하게끔 시키는 게 노자지요. 그것을 베풀지 않겠다. 즉 남한테 하기 싫은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벌써 안연은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자기의 장점, 잘하는 점, 좋은 점을 자랑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하고 또 자기만이 아니라 남한테도 싫은 일은 시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죠. 벌은 과야오. 벌자는 이게 자랑할 과자의 뜻이에요. 선은 위유능이요.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내가 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는 역 장대지이라. 시라는 것은 또한 장자에게 베풀 장자고 크게 할 장, 큰 대자인데 그 밑에 지자가 있어서 장지대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장하고 크게 벌리려는 일을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하자 이거죠. 노는 위 유공이요. 노라는 것은 공적이 있는 거예요. 공이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러니 여계왈 노이 불벌이 시하라. 주역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수고롭기는 하지만 그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주역에서는 어떤 각도에서 말했냐면은 그 임금 이제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신하된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결과가 이루어졌을 땐 공을 임금한테 돌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노이불벌해요. 신하로서 아무리 수고롭고 힘든 일을 해서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 쓰였던 이 노이불벌할 때 노자가 여기에 해석되는 노자가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호괄 노는 노사야니 노사의 비기 소육고로 역불욕시지어이니라 하니 역통이라. 그런데 혹자가 풀이하기는 노자는 노사 일을 힘써 하는 것이라고 하니 노사 일을 힘써 하는 것은 비기 소육고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기 때문에 또한 그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또한 통한다. 이게 한문에서는요, 이 몸기자하고 사람인자가 한 줄에 같이 나올 경우에는 반대예요. 기는 자기 자신, 이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로왈 원문 자지 지 하노이다. 자로가 말하기를, 사실 여기는 자로가 청하는 거죠. 자로가 청하기를 원문 자지 지 하노이다. 원컨대 선생님의 뜻을 듣고자 하노이다. 여기서 이제 정말 우리가 공부하는 그 성인이라는 게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재활 노자를 안지하며 붕우를 신지하며 소자를 회진이라. 인간은 답변에 노자를, 노자는 노인분들이에요. 노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며 부모를 신지하며 친구지간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믿어주게끔 하며 소자를 해주니라. 어린아이들은 마음으로 품어줄지니라. 즉 마음속 깊이 사랑해줄지니라. 이거야말로 자연이연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자는 양지 이안하고 노인분들은 그 편안함으로써 공양을 해드리고 동호는 여지 이신하고 친구지간에는 신의로서 더불어주고 소자는 피지이입니다. 여기 소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는 어릴 소자로 쓰인 거예요. 이게 적을 소, 일반적으로는 적을 소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어릴 소 또는 젊을 소자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는 피지이입니다. 은혜로서 품어준다. 은혜로서 이게 감싸준다. 그런 말이죠. 일설에 안지는 안아야요. 근데 일설에는 안지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안아야오. 나를 편안하게 여긴다. 내가 노인들과 있어도 나는 젊은이 취급을 안 하고 너 때문에 뭐 못한다 이런 말 안 하고 내가 있어도 아주 편안하게 여긴다. 신지는 신아야오. 신지라는 것은 나를 믿어주게 한다. 회지는 회아야라. 회지라는 것은 나를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나를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하니 또한 통한다. 이해하시겠죠? 정자왈 부자는 안인하고 안녀는 불위인하고 자로는 구입니다. 정자 말씀에 부자는 공부자죠. 공자님께서는 안인하고 인을 행하거나 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을 편안히 여기시고 아녀는 불위인하며 아녀는 인의 그 도리, 인의 그 대원칙, 인이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자루는 그인이라. 자루는 그 인의 경지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세 등급의 차이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죠. 어디에서요? 지금 답변한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재활 자로 안연 공자지지 또 말하기를 자로와 안연과 공자의 뜻이 대 여물 공자에로되 다 여물 여기 물자는 나 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남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 세 분이 다 한 유 소대지 차이라. 다만 작고 큰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뜻은 같은데
공자님은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의 우주심으로 인간 만사뿐만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자체가 된 거고, 안자는 그 경지에 가긴 했지만 좀 다 확장이 안 된 상태고, 자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은 알아서 그거를 실천할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경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알 자로는 용어 의자니 관기지하면 기가이 세리 구지제야. 또 말하기를 자로는 용어 의자, 의리를 실천하는 데에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관기지하면 그 뜻을 본다면, 이 관자는 관자하고 볼견자, 볼관자, 살필 찰자가 있어요. 견자는 전체를 이렇게 쓱 보는 거고, 관자는 이 요것만 보는 게 이렇게 개체를 싸고 있는 거의 통째로 이렇게 보는 거고, 찰자는 자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관기지라는 것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속마음하고 그 사람 말하는 태도하고 그 모습하고 이 전체를 본다, 그렇게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자로의 그 기세라고 할까요? 기상이라고 할까요? 그 전체를 살펴본다면 가이 세리 구리제야, 기가이 세리 구리제야, 어떻게 세리로서 굳이 구속할 수 있겠는가? 세라는 것은 지금도 기세 등등하다고 하지요. 이거는 정치 세력 주로 그런 걸 말하고, 리자는 이득, 이익, 돈 갖고 말하는 거예요. 즉 권력과 돈으로서 어찌 자로의 그 의리를 실천하는 데에 구애를 줄 수 있겠는가? 아어 욕기다야라. 그러니 자로 같은 그 사람은 욕기, 욕기라는 것은 기가에게 물 이름이거든요. 강물 이름, 조그만 냇물 이름.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제자가 있었죠. 증자가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증자, 버금가는 사람쯤 되겠다. 그래서 논어에서는 공자님이 제자가 이제 첫째는 한 3,000명쯤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신통 육례자, 몸으로 육례를 다 터득하고 행했던 사람이 72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문 10처를 뽑아서 10명을 뽑고, 또 더 좁혀나가면 공자님 다음에 안증,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안자와 증자. 근데 이제 증자, 다음 가는 사람쯤 된다는 얘기인데요. 안자, 증자, 그 다음 자로쯤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안자는 불, 자, 사기고로, 안자는 스스로 사기, 자기 몸을 사적으로 두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내 거니까 나만 써야 돼,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죠. 고로 무 벌써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기, 장점,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고. 지, 동어인고로, 그 지는 지혜예요. 지식 또는 지혜. 지혜는 남과 같다라고 여겼어요. 아,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 사람도 알 수 있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무, 시로하니. 수고로움을 남한테 끼쳐주려고 하지 않았으니. 기지 가비 대위라, 그 뜻은 크다고 말할만 하겠다. 연이나 그러나 미면어 유의야오. 그러나 아직 그 경지가 어디 갔냐면 유의, 의도를 두는 데에서 면하지는 못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즉 자연이연으로 그렇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렇게 자연이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졌던 말이죠. 이 뜻이지요? 거기에 유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지어 부자즉 공자에 이르러서는 여 천지지 파공이 부여 만물이 기 불로원이니.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천지의 파공이라는 것은 천지의 조물주거든요. 조물주가 부여 만물, 모든 만물을 이렇게 부여하면서도,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게 하면서도 기 불로원. 그 조물주는 그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피곤함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 경지, 즉 자연이연의 경지, 그런 얘기죠. 그런 경지니 사는 성인지 소유하라, 이것이야말로 성인의 하시는 일이다.
근데 이 예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금보 기적이 어마이 분리 제우 하나니. 예를 들은 건데 이렇게 어렵네요. 이제 무릇 기적이라는 것은 이게 그 불례하고 굽비거든요. 수레를 끌려면 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굴레를 씌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굴레에다 끈을 대가지고 내가 채찍처럼 잡고 있는 게 굽비잖아요. 굴레와 굽비를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릇 그 기적은 어마이 말을 어거한 말 몰자죠. 말을 몰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분리제원하니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나니 아니니. 인계지 기적지작이 제호이니 불지기적지생이 유험하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을 아냐면 기적지작이 기적이 즉 굴레와 곱비 만들어진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만을 알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만드는 거다라는 것만을 알고 불지기적지생이 그 굴레와 그 곱비가 유어마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을 부리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유래가 된다는 것은 모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물체를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할 줄 알아도 저 꽃이 왜 이렇게 꽃이 돼서 오게 된 그 소이연이라고 하지요. 그 소이연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인기화 역유시하라. 성인의 화라는 것은 조화지요. 성인의 조화는 또한 이와 같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 아름답다라고 할 줄 알지 그게 왜 생기는 소이연은 모르더라 이거죠. 이해되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선관 이자지연하고 후관 성인지연이면 우선 앞에 두 사람 즉 자로와 안연이죠. 안연의 말을 듣고 후관 성인지연이면 뒤에 성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본다면 분명 천지기상이니 분명코 천지조화의 그런 기상을 얻을 수가 있을지니. 범간 논어에 무릇 논어를 풀 적에 비단 욕 2회 문자라. 다만 그 2회 문자 그 글구 작구 그것만 이해하고자 할 뿐만이 아니라 수요 식득 성현 기상이라. 반드시 성인과 현인들의 기상을 식득 알아서 터득해야만 된다 이거죠. 정말이지 이거를 글자 안다고 말하면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라든지 그거를 터득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그것이 내 것을 들려면 이런 글을 읽으시고 깊이 생각을 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봐야지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심 아니거든요. 마음의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경서를 읽는 것이지 한자 몇자 알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강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읽어볼게요. 오늘 배운 거를. 안연계로이 시러니 제발 합하건 이지리요. 합은 합불야라. 자로알 원거마와의 경구를 여풍우공하야 폐지 무감하노이다. 의는 복지야오 구는 피복이오 폐는 괴야오 감은 하냐라. 안연이 말원 무벌선하며 무시로하노이다. 벌은 가야오 선은 이유는이요 지는 역창대지의라. 노는 이유공이니 여개왈 노이 불버리시야라.
오가해도 눈도 사야니 도사이피기소요구로 역불욕시여이니라니 역통이란 사로알 원문차지지하누이다 지와를 노자를 안지하며 부모를 신지하며 소자를 휘지니라 노자는 양지이안하고 부모는 여지이신하고 소자는 회지이은이라 일설에 안지는 안아야오 신지는 신아야오 회지는 회아야라니 역통이라 성자발 부자는 안인하고 아녀는 불위인하고 사루는 구인이라 우알자로 안년 궁자지지 개여물 궁자야루데 한유 소대지 차이라 부활차루는 용어의자니 한기지하면 기카이세리구지제야 아어욕기자야라 안자는 불자사기구로 무벌선하고 시동어인구로 무시로하니 기지카위대의라 연이나 미녀나 유의야우 지여부자즉 여천지지화궁이 부여만물이 기불노원이니 자는 성인지소위야라 금복기적이 어마이 불이제우하나니 인계치기적지자기제호이니 불지기적지생이유어마니 성인지하역유시야라 선관이자지연하고 후관성인지연이면 분명천지기성이니 범단노노의 비단욕이회문자람 수요식득성현기상이니라